왜?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밑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오만 모순된 말과 행동 다 하게끔 돼 있다니까. 그걸 갖다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내 실력이 봤을 때저 놈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 그거는 내 논리냐, 내 논리. 밑에 사람, 아래 사람이라면서 아래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그 갑을 관계만 잘 잡아도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부모들이 조금 깨야 되는 거지. 내 자식이라 가지고 저 을이 아니고 아래 사람이 아니고 내 절박함을 담아서 자식이 변하게 만들 때는 정확하게 내가 을이 돼 가지고 자식한테 갑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갑한테 갑질하고 있어. 이 자식이 진짜 똑바로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항상 의리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그렇죠. 내가 자식한테 갑이 되려면요. 0점인데 간섭 안 하면 돼. 그럼 난 갑이라. 왜? 내가 니한테 바라는 게 없거든. 니가 공부 잘하든 말든 간에, 니가 뭐 시집장가 잘 되든 말든, 취업이 잘 되든 말든 간에, 대학을 어디 뭐 똥똥 대학을 가든 간에 나는 별로 니한테 간섭할 생각이 없어. 니 마음대로 하세요라 하면 누가 갑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갑이라. 근데 어떻게든지 자식이 학원도 보내고, 저게 뭐, 공부도 좀 반에서 몇 등은 좀 내들어야 되고, 좀 점수도 좀잘 받아야 되고, 막 공부를 시키고 숙제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을이라니까? 을이 돼가지고 갑한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잘 보여야 돼요, 갑한테. 아이스크림 사줘가면서, 달래가면서 숙제 시키고 공부 시킨다니까? 학원 갔다 오면, 아이고, 참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많노? 존중하고 들어간다니까? 오늘 학원 갔다 왔지? 오늘 뭐 배웠노? 내봐라. 앉아봐라. 테스트 하자. 숨 가고 먹겠는데. 숨이 애가 숨이 깍깍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식이 삐딱하게 나가요. 엄마가 내 인생에 간섭하고 들어왔거든. 그죠? 간섭한 만큼 내가 나중에 얘가 성인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나한테 엄마한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정확하게 나한테 치고 들어와요. 나한테 간섭한 만큼 자식이 또 부모를 분명히 간섭하고 들어와. 자식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잘 존중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추면 되는 거지. 그럼 자식이 잘 따라와요. 그 자식한테부터가 어떻게 돼요?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 행동을 취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 갑이 아니고 어린데도 자꾸 자식한테 갑질한다. 그러니까 왜 자식이 내말안 듣냐고 부모 말을 몰라준다고. 자식이 뭐라 하냐면 속으로 나는 엄마 방식대로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힘이 없으니까 지금 딸려가는 거라. 내가 내 힘이 있으니까 내 지금 끌고 가는 거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자식이 삐딱하게 커요. 지금은 점수를 좀잘 받을지 몰라도 나중에 사회 나갈 때는 분명히 뭔가 좀 삐딱하게 커가지고 부모한테 정확하게 그걸 갚아. 엄마가 나한테 간섭해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욕까지 됐다. 이거 정확하게 알게 준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절대 간섭하면 안 되고, 그죠? 그냥 존중하면서 서로 어른에서 풀어나가면 돼요. 7살짜리 하더라도. 근데 처음부터 부모들이 어쩌냐면, 어린데 지금 갑한테 엄청나게 지금 막 간섭하더라. 여태까지 사람한테 존중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존경을 받는다 그걸 몰랐는데 오늘 멘토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 아 진짜 존중이 뭐고 존경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되고, 갑을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돼요. 그럼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 왜? 부모가 지금 자식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어리면서 지금 저기 자식한테 갑질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갑질을 갖다 안 받아주는 거지. 이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간절한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을이에요. 내 남편이 받기를 원하면 내 남편한테는 0.1m 간섭하면 안 돼. 그러면 남편이 정확히 바뀌어요.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남편 한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남편 보고 바뀌라 그래. 때문에 내가 이리 사는 게 내가 좀 그걸 그런데. 품삼한테 그래요. 내가 니한테 시집 와가지고 내한테 옛날에 그 멋진 저 오빠에도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뿌리치고 내가 거기 시집 갔으면 내가 지금 똥떵거리고 똥 사면서 백화점 내가 쇼핑하고 다닐 텐데 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을 했다 이거. 그럼 남편이 뭐냐 속으로 나도 니를 만나 이거야. 그래서 똑같은 삶을 그래 살고 똑같게 있는 거예요. 맞은 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 그 싸우지 말아. 내가 지금 정확히 갑을 관계라든지 윗사람 말씀 정확히 지금 내가 좀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이 내가 술도 안 먹고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저녁 일찍 들어와 내 손도 좀 잡아주면 좋겠고 다정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면 좋겠어. 그럼 내가 바라는 거잖아. 내가 바라면 난 을이라니까 절대 남편한테 간섭하고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냅두고 많이 술 마시고 많이 오세요. 늦게 오세요. 해놓고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뒤에서 내 열심히 내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으면 내 실력이 좋아지니까 실력이 좋아진 만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싹 딸려와요.
이상하네. 옛날에 안 그래도 요새는 참뭐 옷도 다르고 뭔가 얼굴의 표정도 다르고 미소도 다르고 말씨도 달라지니까 뭔가 묘한 이 매력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술 마시 이제 자, 먹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아내한테 풍겨 나오는 그 매력이 있거든. 그 매력이 에너지가 뿜어 나오다 보니까 밖에서 술 마시고 어디 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가셔서 소나무 잤던 것 같다. 이거 좀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찔리는 거야, 뭔가. 왜? 아내가 뭔가 바르게 생각나고 있거든.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간섭하고 들어오고 막 바가지 긁을 때는 내가 어서 유복실에다 가서 저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거든. 아가씨 불러가지고 막 춤추고. 근데 아내가 사는 모습이 너무나 멀찍이고 우아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밖에서 아가씨 불러 손잡다가 어떻게 돼요? 찔리는 거라. 인간은 여기 감정이 있거든. 찔려요. 내 아내가 멀찍이 바르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속 자제하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아내하고 차차한잔 마시고 아니면 치킨도 한 마리 뜯어가면서 맥주도 한 마리 딱 먹어보니까 아내가 옛날하고 다르거든. 말하는 게말 한마디라도 여보 내가 당신 그동안 힘들겠어 미안해 당신 밖에서 돈 번다고 고생 많지 이렇게 싹 다가오면 남편이 뭘 할까요? 가슴이 찡하지. 이봐라 술을 먹는 게 줄어들죠. 이렇게 왜 집에 오면 아내하고 맥주 한잔 마셔도 돼요. 아내 대화하면 너무 즐거운데 근데 왜 남편 늦게 들어왔어요? 니하고 대화 나눌 게 없다 이가 맨날 바가지만 긁어 쌌고 돈만 벌으라 했었고 내가 돈 버는 기회가 맨날 이거 싸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남편은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 멋진 멘트 나오더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 실력을 갖춰가 내가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저 사람은 0.1미도 안 틀리게 나를 갖다가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이 갑을 관계 말면요. 내가 사회 활동하는 게 엄청나게 편해.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는다니까. 근데 사람들 갑오관계를 모르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있어.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몰라. 그래서 갑질하고 을질이 그때 나온 거예요. 갑은 또그 갑질하고 을은 또 을질하고 전부 다 질이라니까.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요. 갑질 을질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정확히 알면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 그죠? 내가 저 아까 그랬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어디 저돈 빌려 가면 내가 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겸손해진다니까. 왜 갑을 아니까. 갑질하고 을질하는 질이 항상이 안 되네, 이거지. 그렇죠. 질이 항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질이기 때문에 항상이 안 되거든.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가 대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울 일이 없어요. 오늘 이제 도반이 말했잖아요, 그죠? 남편이 돈좀 많이 벌어오잖아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남편이 갑이잖아요. 내가 돈 탔어야 되잖아요. 그 남편이 갑이라니까? 그 갑을 갖다 싹 존중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주면요. 돈더 벌어와요. 신나가지고. 에이씨, 돈도 벌어와도 내가 대우도 안 해주고, 씨. 응? 좀, 이거 갑으로서 대우해주면요. 기분 좋잖아요. 왜? 그러면 돈더 벌어온다니까? 알면은 내가 남편을 대하는 게 달라지죠. 야, 밖에서 돈좀 벌어온다고 말이지. 내가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갑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그러면 갑은 뭐냐면, 밖에서 돈벌 생각이 없어. 왜돈 벌어줘도 나한테 지금 뭘 하니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는 거라.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고,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내 애들 키우면서 내가 참잘 먹고 잘 살고, 참 감사하다고 해주면요. 남자 어깨 힘이 딱 들어가는 거지. 힘이 들어가니까 돈도 더 열심히 벌려고 그래. 새가빠지 벌어온다니까? 그럼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잘 쓰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지. 사회 활동의 첫 기초는 뭐냐면, 갑을 관계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상대를 바르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 상대를 바르게 대하라잖아요. 그게 뭐냐면 갑을 관계라. 갑을 관계 모르고 함부로 대하니까 상대하고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친구와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갑인지 을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친구 사이에도. 친구도 갑을 있다니까. 내가 쟤는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내가, 그럼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을이야. 그럼 갑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놓고 갑의 말잘안 듣거든. 우리가 공부할 때딱 있잖아요. 처음에 인연 공부,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공부,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가물 공부, 그 다음에 2판과 4판 공부거든. 이네 개만 딱 따면요. 세상이 다 보이는 거야. 이네 개에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준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을이다. 그럴 때는 상대를 절대 0.1미도 간섭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냥 조용히 어떻게 해요? 내 모자란 질량을 채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상대는 변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자네 법칙 그런 게 없어.